예, 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사건의 흐름도, 고소사건의 처리 절차와 그 노하우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고소고발 사건이나 형사사건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입건이란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입건. 입건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이건 뭐 한자 그대로 어떤 그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성립된다. 그래서 설립자를 써서 입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단계에서 합의를 권고했는데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진정 사건 같은 경우에요. 근데 진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돼서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당신 뭐뭐를 위반했으니 시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불이행의 문제, 또는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한이 많아서 나는 그래도 사용자가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처벌을 희망하거나, 임금 사건은요,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임금 사건들은 대부분 다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금 이외의 사건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따라서 불처벌 의사를 피력했다손 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감안을 해줄 뿐 노동법 위반이었던 노동법을 위반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이런 사건들은 그냥 행정적으로 입건할 수밖에, 사법적으로 입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고소고발 사건,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바로 고소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그것이 이제 수사에 개시가 될 수 있는 입건, 그런 단계가 되는 측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현재 노동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비록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들이 회사 경영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왜 임금을 못 줬는지 등등에 관한 내용들을,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들을 먼저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먼저 선행시키고, 법인의 대표자는 피의자 로서 피의자 지위로서는 나중에 부르는 그런 수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대표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는 팀장이라든지 등등의 실무 책임자들이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표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바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가끔씩 헷갈려 하셔서 이걸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나 고발이나 수사기관에 어떠어떠한 법 위반의 혐의가 있으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라는 의사표시인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다만 고소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고소권자가 되느냐 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주로 피해자, 근로자들이 되는 거죠. 또는 그들의 부모, 법정 대리인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고소. 제3자인 사람들이 정의 실현 내지는 객관적인 법질서 확립 등등의 명분으로 제3자가 관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양대노총에서 근로자들 혼자만으로는 자기들의 권익을, 목소리를 높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대 거대 단체를 등에 업고 백그라운드 삼아서 법률적인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도 아주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고발권자가 시민단체이거나 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근로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인 또 다른 사람들도 고발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노무사 협회라든지 공인노무사가 개인적 자격으로 고발하는 거, 이것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그 순간은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고소사건에 있어서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소 사건하고 진정 사건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앞에서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최종적으로 하자면 수사의 단서, 즉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사의 단서라는 측면에서는 진정 사건이든 고소 사건이든 거의 공통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고소 사건은 고소장에 접수되자마자 바로 입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고요. 진정사건이라는 것은 합의를 종용한 다음에 합의가 안 되거나 또는 근로자가 처벌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 이제 입건이 되는 시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다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진정사건이라는 것은 민사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소사건은 형사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근로감독관이 행정부의 관리자로서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측면의 수사 과정인 것이겠고 고소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되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을 하고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참고인 조사 후에 신문조서 작성해서 바로 이제 검찰을 송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사법경찰관 관리로서의 어떤 그 지위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근로감독관님들 입장에서 실무자들이 이 고소사건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를 하다 보게 되면은 시간적인 압박, 시간적인 구속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형사소송법을 적용을 받게 되면 2개월 내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담을 안습니다. 근데 복잡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한 12명만 되고 시간의 수당 관련된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바쁩니다. 우리 노동부가. 그러다 보면 두 달을 후딱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임금 사건 같은 경우는 반사불벌죄라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진정을 좀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고소 사건으로 전환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어떤 그 기교적인 차이를 알고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고소 사건의 처리 흐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